해병대 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 해병대라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뭐 대한민국 남자라면 뭐 강해지고 싶다면 누구나 갈 수 있는, 하지만 가서 힘든 훈련을 버텨야 하는. 혈승! 왼손으로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불미터 해변대 출시 캐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사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변대 출시 중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UFC 선수 김동현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모두가 알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UFC에서 13승을 했던, 지금은 경기한 지가 좀 된 골키퍼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운동 선수를 하다가 어떻게, 그리고 왜 해변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운동 선수 하기 전에 해변대를 갔어요. 아, 그래요? 네, 강해지기 위해서, 격투기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변대를 가게 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네, 저 해병대 영상을 보니까 엄청 힘들어 보였는데, 그래서 격투기 아니면 해병대 훈련이 어떤 거 더 힘드신지 궁금합니다. 해병대 가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네, 물론 훈련은 격투기 훈련이 더 힘들 수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필요한 훈련이고, 해병대 훈련은 내가 쉬고 싶어도 계속 해야 되는. 그리고 격투기 해병대 훈련은 훈련을 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실 그게 조금 제 입장에서는 뭔가 뭐라 만족? 아무리 훈련을 해도 실전에서 뭔가를 해줘야 만족도가 조금 있는 건데 그게 없어서 아쉬웠어요. 사실은 전쟁 한번 나갔어. No. 전쟁은 좀 그렇고, 아니 뭔가 이 훈련한 거를 실제로 쓸 수 있는 경기라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이겼을 때도 기쁨, 희열이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해병대는 사실 훈련도 훈련이지만 그 2년 동안 그 계속 밖에랑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좀 힘들었어요. 소리 좀만 조용히 해주세요. 예전 UFC 대회 때 그거 해변대 그거 티셔츠 입었잖아요. 네. 그거는 예, 이슈 되는데 이거 왜 했었나요? UFC에서 솔직히 말해서 UFC가 김동현 너무 잘하는데 캐릭터가 없어.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해병대가 워낙에 유명하니까 이게 해병대를 엄청 존경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국 해병대라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아, 그러면 이거 입었을 때 그냥 이겨 된단 마음이 있었나요? 아니면 해병대도 이제 빨간색이고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좋은 기운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했죠. 운이 좋다 이런 식으로. 네. 그 해병대란 어떤 조직인 것 같습니까? 해병대? 네. 뭐 대한민국 남자라면 뭐 강해지고 싶다면 누구나 갈 수 있는, 하지만 가서 힘든 훈련을 버텨야 하는 뭐 그런 뭐 부대입니다. 뭐 해병대라고 해서 엄청나게 막 특수부대라기보다는 똑같은 육군도 똑같이 강한 군인이고 대한민국 군인은 다 강해요. 요즘은 그냥 반성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캐릭터 성격이 보니까 실제로 성격이랑 똑같아요? 완전 똑같습니다. 네. 완전 똑같습니다. 네, 완전 똑같아요. 그런 것 네.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원래 그런 성격이었는데 네. 네, 그때 친구들이 보면 네 원래 성격이 나온다. 예, 네, 약간 어리버리한 이런 모습들, 예, 네, 원래 성격입니다. 선수에게 성공이란? 선수에게 성공이란? 네. 기적. 기적과도 같은 어려운 일. 하지만 기적이란 단어는 우리 주변에서도 늘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쓴다. 예, 네,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운 길이에요. 희박한 길이고, 하지만 누구든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그런 큰 마음을 놓고 시작해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동현 선수에게 해병대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금 선수 생활하는데 그래도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이렇게 강해질 수 있게 뭐 도움을 줬고, 뭐 근데 저희가 뭐 해병대라고 해서 우월하게 뭐 해병대 나온 사람만 그런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라면 누구든 다 강한 정신력과, 그리고 조직생활, 이 체육관이나 선수 훈련하는 데서 다 조직이잖아요. 이 조직생활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것 같아요. 격투기
격투기랑 그러면? 격투기? 네. 뭐 제 삶이죠, 삶. 평생을 격투기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 해병대 후배들에게 그 전 한마디 해주세요. 정말 고생하고 있고 정말 자부심 가지고 훈련해도 좋을 것 같고 또 사회에 나와서 이 해병대 생활이 분명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해병대 후배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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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대한민국은 강하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힘들 때일수록 똘똘 뭉쳐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나갈 거라고 믿고 또 좀 힘든 상황 있는 분들에게도 좀 큰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예.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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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좋습니다. 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